선배 영광 이 가정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 날마다 섬겨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잔치집에 오시느라고 이거. 안녕하세요, 야지 얘들아.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배 영광 가정교회 진우리 집사 션진입니다. 저에게 목자란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e chose this name because it's we wanted to all give all glory to God because this is what we have, what we live for is not for us, it's to give honor and glory to Him. 맛있는 명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 저희 가정교회는 그러니까 비빔밥 속에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서 정말 훌륭한 맛을 내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교회도 저희 목자와 목녀를 중심에 두고 목원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풍부한 맛을 내는 가정교회입니다. 초콜릿 같다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으면 막 하이퍼가 돼서 막 이렇게 흥분을 하잖아요. 저희 가정교회에 오면 모든 피로와 뭔가 그런 영적으로 쌓인 것, 육적인 모든 피로가 다 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교회를 초콜릿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 자주 모이신다고. 아. 예. 몇 번 모이시나요? 예, we try. 왜 우리도 보통 토요일 날 쉬니까. 아, 예, 맞나요, 토요일 날. 예. 저희는 좀 특이하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좀 4살, 5살 요런 이제 아직 킨더 간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아이들까지 뭐 돌 지난 아이들까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분업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저희 가정교회 워낙 엄마들이 맞아. 많다 보니까 예배에 사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이비싯을 이렇게 모셔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또 1그룹, 그룹 안에 청년 두 명이 와서 그 시간 동안 저희 아이들을 테이크케어 해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저희 큰 아들이 이제 그 금요 예배를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랑 셋째가 아파서 이제 제가 갈 수 없게 돼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제 라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지 내가 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목녀가 진짜 맥가이버처럼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라이드를 해주러 온다고 해서 이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지 하고 제가 가야 되나 하던 와중에 목녀가 왔는데 반찬 그릇에 그 진짜 그냥 장을 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몇 가지 가지고 그 짧은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음식을 해서 반찬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이제 애기 아파서 이제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그거를 주는데 저희 신랑이 아 진짜 천사다. 이제 그 친구 이제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 주간에.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제가 보통 이제 퇴근하고 내려오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지금 애가 이렇게 아프고 좀 지금 힘들고 밥을 못 먹여가지고 지금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뭐 먹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집에 빨리 가보니까 뭐가 조금 이제 냉장고에 있어서 이게 뭐 있는 거 뭐 하여튼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챙겨서 이제 갔던 거죠.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어서. 그 심지어 저희 목녀는 이제 LA에서 출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 1, 20분 안에 그 모든 거를 다 정성으로 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네.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들을 보여주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 많이 동요화가 되고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게 진짜 목자 목녀의 삶이구나 이 가족 축복하시고 또 목자님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목원들 아주 축복하셔서 아멘 잘했어요 아멘 저희 찬양은 저희 매주 교회에서 가정예배 지원사역국께서 그 예배 콘티랑 다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 부목자님 네 분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인도자는 따로 없지만 유튜브 거기에 영상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탐이 형 저기. 그는 안 오셔. 우리 그 상원 형제 좀. 저 기도해 주세요. 저기 저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저희 목자님이 원래 네. 영어만 하셨어요. 한국어를 못 하셨는데 목녀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어가 많이 느셨거든요. 근데 저희도 지금 저는 저희 목자님과 목녀님을 안 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봐온 목자님은 너무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떠듬떠듬이지만 하시는데 그때마다 사실 울컥울컥 근데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 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인도하실 때 힘들진 않으세요? 그런 준비하는 게? 아 힘들 예 힘들어요. so 그래서 여기 Esther 보시면 so Sean and Woody are some of the most generous and giving people that I've met. And the love they have for the Lord and for each other and for all of us in the church body is very apparent and genuinely can always sense the Holy Spirit in them. 눈물 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눈물을 흘려야지 뭐. 뭐 또 양말 꺼내라고? 부흥 집회 때 네. 엄청 은혜 받는 것 때문에 제가 막 펑펑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안쪽에서 뭔가 꺼내는 거예요. 손수건 꺼낸 줄 알았거든요. 양말 벗어놓은 거예요. 아니 벗어놓은 거 아니고 있어. 행복한 순간이 너무 많은데요. 가정교회 자매들이 또 이렇게 막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남편들이 잘 안 나왔는데 저희가 남편분들이 가정계 나오기 시작하고 TD를 가시고 그리고 막 인카운터 하시고 막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영광입니다.